어, 시험은 개똥인데 뭐. 야, 이 똥강아지야. 정근우. 에? A의 10일 안 했잖아 봐. A의 10일. 네, 맞아요. 응? 엉뚱한 거만 열심히 했네. A의 10일 해봐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자, 그래, 선생님이 뭐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서 뭘 설명하던가요, 주로? 미안. 거기서 뭘 계속 설명하던가요? 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있고 또 과거형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치? 과거형이 뭐야? 아, 나중에 배울 거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과정은 이제 뭐가 돼요? 통문장 되죠? 통문장 할 때 선생님이 거기서 네가 오늘 봤던 거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라든지,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 속에 뭐 들어있냐, 대네 뜻이 세 가지가 뭐가 있냐 물어볼 거고요. 그 중에 여기서 무슨 뜻이냐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어떤 소리 한다? 얘 그거 가지고 이제 R, I, N, G.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네? 어, thank you. R, I, N, G.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녕.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른다고? 네. 맞든 틀리든. R-I-N-G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R-E-N-G야? 모르겠어요 진짜. 선생님 알려주세요. 에이, 그런 거 있어. 맞든 틀리든 해보라니까. 라이언. 라이언이다. 네. 오케이. 네,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응이 나. 자, 케빈이는 여기에 choose 2라고 있는데 choose 2가 무슨 뜻인지 검색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Ring. Ring. 뭐래? Ring. Ring. 뭐라고요? Ring. Ring. 얘가 ring이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Re. Re겠지, re. Re. 그치? 그럼 I는 뭐 중에 뭐 됐어? I, E, O 중에요. 아이가 I, E, O 중에서 E 됐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RE. RE. 그치? 네. 그 다음에 NG. NG가 뭐 된다 그랬더라? 선생님. 어? 저 이거 스펠링도 같이 하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NG가 무슨 소리 한다 했어요? NG요? 어. 내가 쓰기 말하기 연습 좀 해오라고 카톡에 안 했디? 뭐라고? NG가 뭐 된다고 그녀야? NG가 응가 써서 응 된다 했어. 저. NG가 응가 썼잖아. 봐봐. NG는 응가 썼어. 응가. 아이고 응가 여기 들어있네. 그래서 NG는 뭐 된다? 응. NG는 응. 그래서 다 합치니까 뭐 됐어? Ring. R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G는 뭐 된다고요? 응. 그래서 합쳐서 링. 이렇게 들려 한국 사람들 귀에. 링. 이 받침 이응이야 NG가. 링. 링.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링. 쓰는 방법은 R. I. NG. NG. 그러면 근우 연필도 가지고. 아, 연필 거기 있네. 옆에 있어요? 어, 연필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아니, 옆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네. 내면서 그냥 가져가는 그거를 네이버에 쳐
자, 거기에 ring 찾아서 고쳐 써봐. 틀린 부분, 어, 그 중에 ring 찾아가지고 고쳐 써봐. 채빈이 뭐 봐? 일로 와봐. 아,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참 나와요. 이 되게 못 찾는다. 어학 사전을 봐야 될까? 어학 사전. 작년 단어 같은 거 찾아본 적 없어요. 엘이랑 엔지가 만나면 엔. 다 했어? 오, 오 틀렸다. U하고 N하고 Y도 헷갈리고 있다. 아. 왜? 됐습니까? 걔가 무슨 소리 낸다? Ring. R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Sit. 그렇지.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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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I가 뭐 중에 뭐 됐다? E. 어 그렇지. E 됐지. 뭐 중에? I, E, O. 중에서 E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C. C고 얘가 T 됐죠. Sit. 응. 어?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래서 소리가 오르다. Sit. Sit. 쓰는 방법은 그건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보고. 쓰는 방법은 C. C. E I. C 뭐? I. 어 S네요. 어? C가 아니라 S. 아 그렇지. 눈치챘네. 그 다음에 T. T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채빈? C. 아니 choose to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네? 아니 좋지. 됐어 그러면? 네. 오케이. 그래서 찾아서 고쳐 써봐. Sit 찾아. 어 Sit 어딨어? 찾았어? 네. 소리 내면서 sit 소리 내면서 sit c c 소리 나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sit. 내가 c로 해놨네. s 됐습니까? s 어떻게 잡았지? s 꼬부랑길이잖아. 2를 거꾸로 쓰는 거야. 2를 거꾸로. 아니 저는요 이건 줄 알았어. 이건가 나 계속했어. 얘는 sun. sun 그렇지. sun. 그럼 얘가 sun 되려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해야 돼? 얘가 무슨 소리 해야 돼? 어. 어, 뭐 중에? u u o. 그렇지. u u o 중에서 뭐 됐다? 어. 그래서 다 합쳐서 뭐 됐다? 에이. 에이? Sun. Sun. 됐습니까? Sun. 그건 좀 있다, 좀 있다. 집중, 여기 집중. Sun. 화면에 집중. 좀 있다. 자, 소리. Sun. Sun. 쓰는 법. 자, 좀 있다 하라 했어, 근우야. 순서가 있어.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 뒤죽박죽이요? 어. 문은 이렇게 좁은데 한꺼번에 두 명씩 나갈 수 있어? 어? 하나씩 한 명씩 차례차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 사고 나겠지. 누구 다치겠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겠어. 오케이. 옆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옆으로 넣을 수 있겠어? 써는 마늘. 이거 채빈아 선생님이 언제 너 보고 찾아가라 했어?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소리는 sun. 쓰는 방법은 s n 아니에요. 아니다. u n. 그래서 모여서 소리가 sun. sun. 거기서 sun 찾아서 써봐. 그걸 지금 하지 말란 말이야. 미리 하지 말란 말이야. 순서대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Red. Red. 뭐래? Red. 그럼 얘가 red. 얘가 무슨 소리야? Red. 그러면 이가 뭐 됐어? E. 뭐 중에? E, E, O. E, E, O 중에서 대표 소리 E 아닌데요? E 아니지 않나? 어? 저기 E에 있는 저 A 아닌데? 선생님 보내주는데 집에 가요? 이거잖아. 이가 그거 아니었나? 이가 에 소리지, 에 소리. A가 에 소리고요. 응? 아, 에 소리 나는 거? 네. 에 소리 나는 거, EA도 에 소리 날 수 있지. EA, EA 되잖아. 너는 뭘 이렇게 보채냐?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는데. 지, 너 오늘 솔직히 올 필요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사는 걸? 어? 어 무슨 뭐 한두 살 먹은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한두 살 먹은 뭐 유치원 못 가는구나. 세 살 정도에서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누구요? 아, 친구. 오케이. 자, 이가 이에오 이거 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는 이에오잖아. 이가 이에오 네. 무슨 에 됐잖아. 에.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애가 저기 뒤에 있는 애가 에이 아닌가? 어? 아니 A는 아의 이 애고요. E는 O의 E의 애야. 그 다음에 이 애 소리 나는 거는 뭐 이 A도 애 소리 낼 수 있고요. 에? 아... 했나요? 네. 뭐 헷갈렸었나요? 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Red. R은 항상 all 되니까 그래서 red 했고 D는 항상 D 합쳐서 red. red. 그냥 소리? Red. red. 쓰는 방 안녕히 가세요. R. R. E. E. D. 모여서 소리가? Red. red. 됐습니까? 그럼 red 찾아서 고쳐 써보세요. 틀렸으면 혹시. 맞나요? 틀렸나요? 진짜 고쳤는데 다 틀렸어. 아니, 다 E 맞았는데 다 틀렸어. 맞았었는데 틀리게 고쳤네. 아니, E가 맞는데 A로 고쳤어.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 오에 E에 N지, 아에 E에 N지 구분하라고. 아, 공부하다 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스펠링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너 H하고 N하고 구분해서 써라. 뭐라고? 맞았어? Rain. 그렇지. Rain. 자 요거 들고 가서도 틀린 거 일단 채점 네가 해봐. Rain. 그러면 얘가 Rain 되려 그러면 요가의 소리는? Rare. Rare. 얘는? In. In 된대.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면 A는 뭐 중에서 뭐 된 거야? 응? A, A, R 중에서? A A 에 됐지, 에 됐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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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얘가 에 됐고 그 다음에 I는 뭐 중에 뭐 된 거야? I, E, O I, E, O 중에서? A 에 됐어? 어? I, E, O라 그래놓고 A라 그러면 어떡해 E. E 됐지, E. 그래서 Rain. 합쳐서 어떤 소리가 된 거야?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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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소리는? Rain. Rain. 쓰는 방법은? L, R. R. A E E N N 거니가 한 군데 틀렸네요. 왜? 아 E가 아니라 I이고 I G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됐다? Rain. 그러면 rain 찾아서 틀렸으면 고쳐 써봅니다. 됐나요? 네. 소리가 뭐라고요? Rain. Rain. 어디 보자. 맞았네. 오케이. 계속해서 맞던 Pete. 뭐라고? Pete. 네. Pete. 지금 혹시 내가 보기엔 이게 Pete 같은데요? P하고 Q하고 헷갈리는구나 너. 이건 P고요. 얘는 Q거든요. Q. Q. Quilt. 그렇지. 뭐라고요? Quilt. Quilt. 뭐라고요?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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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러면 quilt 소리 낼라 그러면 여기까지 뭐 묻던 소리 나야 돼? quill 돼야 되네. quill. 그다음에 얘는 alt. 그러면 i는 뭐 중에 뭐 된 거야? e 어. 중에 e 됐네. 여기 있네. 선생님이 q는 항상 누구랑 다닌다 했어? 에? 또 U N이란다. 아, U. 그럼 Q U가 같이 다니면 뭐 된다 그랬어? Q. Q 된다고 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quilt가 되는 거지. Quilt. Q 하고 E 하고 U 하고 T 합치면 뭐 되겠어? Quilt. Quilt야. Quilt. 됐습니까? 아, 영어 참. Quilt. 어려워? 네. 아직 또 어려워? 근데 점점 쉬워지지 않냐? 아니요. Quilt. 점점 어려워져. 반복해서 똑같은 거 7번 들으면 돼. 7번이요? 어. Quilt. Quilt.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100번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 그래? 네. 100번에도 이거 틀린 거 바르게 고쳐야지. 매기기만 하면 어떡해.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니 1년 정도 있어야지 들어올 거예요. 어. 다들 그렇게 해. 소리가 Quilt. Quilt. 어떻게 썼더라? 요거 뭐였지? 요거예요. 어, 그 이름이 뭔데? 어... Q, Q, Q. Q, 아 맞다. 어, 아직 알파벳 모르면 어떡해. 알파벳 익힌반 들어가서 공부 좀 해. 네. 어, 그래서 Q랑? Q. N, 아니. 응? U. U, 그렇지. I. I, 그렇지. O. L. L. T. 오, 금방 맞췄네. 소리가? 그래서? Quilt. Quilt 찾아서 바로 읽어 줘봅니다. 아, 지우지가 컸네. 지우지 마. 그냥 X 표시해. 아, 그렇네. 어, 그럼 뭐하러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 오, 예쁘다. 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Quilt. Quilt. 그렇지. 오, 잘 고쳤네.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오케이. 그는 똑똑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는 Quen. 어, 소리가 뭐라고? Quen. Quen. 응.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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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q에다가 e 또 됐네. q 하고 얘는 z. 그러니까 quiz 됐네. i가 뭐 중에서 뭐 됐다? i, e, 어 중에 또 e. q, u는 같이 다니면서 항상 q. 그래서 소리가 quiz. quiz.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quiz. 쓰는 방법은 거기 보지 말고 어. Q Q U U 아니, U 맞네.
Q-U-I-Z 합쳐서 퀴즈. 오케이, 그럼 퀴즈 찾아서 써봅니다. 퀴즈, 퀴즈, 퀴즈. X 표시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소리가 뭐라고?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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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람 소리 들어볼까? Quiz. Quiz. 영국 사람 Quiz. 들어볼까? Quiz. Quiz.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뭘까? 조금 뭐지?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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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 이요? 어. 이. 그렇지. 이는 뭐 된다. 이. 이. QU는 쿠. 누구는 뭐라고? 쿠. 누구는 쿠? 아니. QU는 뭐? 쿠. 누가 쿠라고? 쿠. 누가 쿠라고? 너 알파벳을 못 익혀서 내가 이거 시키는 거야. 아, 네. 누가 쿠라고? 쿠. U. U는 뭐? 쿠. 쿠. E는 E. N은 N. 합쳐서 Queen. Queen. 오케이. 거기 좀 이따 보고. 소리. Queen. Queen. 좀 이따. 됐습니까? 아이 그 찾기 힘들어도 일부러 찾기 힘들어도 빨리 빨리 네가 연습하라고 그런 거야. 미리 보지 마. 그래서 쓰는 법은 Queen. 어 쓰는 법은 요거 아 Q. Q. 그다음 N. N. 아 U. U. 그다음 I. I. E. 오 그렇지. E. E. N. N. 난리 났네. 뭐 했냐? 이거 그거 퀴즈. 영어 소리 그것만 하고 스펠링은 안 했어. 저거요 할게요. 어? 어 그래 해. 오케이 틀린 거 일단 뭐 이렇게 많이 틀린 사람 없었어 지금까지. 응. 어, 최초야. 축하해. 응. 어, 틀린 거 다섯 번 쓰고 계세요. 저거요 어디요? 어? 뒤에다 쓰든 뭐 옆에다 쓰든 아니면 뭐 아무 종이나 들고 와서 쓰세요. 너 종이가 필요하겠네. 뒤에 써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쓸 수 있겠어? 네. 나도 저번에 깜짝 놀랄 것 같아. 근데 연필로 써요? 네. 쿠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C. 그렇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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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다야. 맞아. 그래서 EA가 그럼 뭐 된 거야? EA요? EA가 E. E 뭐나 뭐 중에 E. E 기억하는 거라고 그걸 봐. 잘하잖아. 뭐 여기서는 E가 된 거야. 그래서 합쳐서 C. C 바다. 아니 뭐 하려고? C. E. 아니 왜 어. EA 그냥 그냥 그렇지. 어 맞아. 어 이거는 보다 란 뜻이야. C. 다른 뜻을 갖고 있어. 어? 우리도 이거 하고 이거는 다른 뜻을 갖고 있잖아. 어 그렇잖아. 됐습니까? 선생님. 예. 그때요. 예. 여기서 NG가 나왔잖아요. 어. 여기 어디 같지? 여기 선할 때 NG가 나왔잖아요. 어? 선할 때 NG가 아닌데? 없지. 여기는 아, Wing 할 때 나왔지. Wing 할 때 NG가 나오는 어. 그런데요. 어. 그게 NG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어. 그 삼성의 그 LNG가 생각나. 아 LNG. 어 그렇네. Liquid Natural Gas가 생각나는 모양이네. LNG는 Liquid Natural Gas의 줄임말이야. 참 신기하다. Liquid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Natural gas의 첫 글자 맞아서 L, N, G. Liquid 하면 액체, Natural 하면 자연, 천연, gas. 그래서 액화, 천연, 가스. LNG, Liquid Natural Gas의 줄임말이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NG는 뭐 된다고요? NG요? 응. 응가 쌌다니까. 여기 응가 쌌네. 여기 똥 있네, 똥. NG는 응. 그 개똥이래 그래. 응가네, 응가. 됐습니까? C 찾아서 바르게 고쳐봅니다. 혹시 틀렸으면?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나? 고 있나? 어, 맞는데요? 맞았어?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오케이. 근데 C를 써놨네. 아. 뭘 하나 틀려야 속이 시원하지, 눈 똑같아지야. 어떻게? 아 여기 있다. 됐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불렀었어요. S를 거꾸로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몇 호? 13호야 너는? 네. 이건 가져가서 틀린 거 집에 가져가세요. 네. 네? 안 가져갑니까? 네.